평탄할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주로 언제 기도하나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무엇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평탄한 삶을 살 때입니다. 일상생활에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입니다. 먹고 사는 것과 건강에 큰 어려움이 없으니 어느덧 그런 생활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안이함에 젖어 감사함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간절함과 감사함이 없으면 자연히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공격에 민감하지 않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의 유혹에 어느새인가 패배하게 됩니다. 쾌락과 돈과 권력이 서서히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탄할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본인의 삶이 평탄하면 간절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조금만 주변에 관심을 가지면 간절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과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안 생기면 간절함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그리고 평탄화일 때일수록 더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평탄한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감사 기도로 이어집니다. 감사 기도 없이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